이번 에피소드는 콤비네이트입니다. 콤비네이트는 실렉터들이에요. 실렉터를 우리가 지정하는 몇 가지 방식들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패러그래프가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란색으로 바탕, 배경, 백그라운드 색깔이 지정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보면은 div의 p, 그죠? div에 있는 p, 그럼 div가 있고 그 안에 있는 p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스팬 속에 있던 어쨌든 간에 div 속에 포함된 p는 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노란색이 된 겁니다. 얘네 둘은 div 바뀌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div에다 이렇게 이 방향, 등호, 부등호 방향을 주고 부등호 표시를 주고 p 이렇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child인 p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div에서 div의 child는 p와 p, 첫 번째 p1과 p2, p3는 child가 아니고 grand child죠. 스팬이 있고 스팬 속에 또 p가 있으니까. 따라서 1번, 2번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다음에 div 플러스 p라고 되어 있는 것은 div 다음에 이어지는 sibling, 자매를 말합니다. 자매 sibling p 중에 하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div가 있고 div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얘잖아요. 얘가 sibling이죠. div의 sibling은 지금 얘도 있고 얘도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sibling은 3번이니까 3번만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tilt 표시가 있는 경우, tilt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div와 자매 지간인 모든 p인데 div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div가 있고 div 다음에 있는 자매들은 얘와 얘와 얘 있는데 자매들 셋 중에서 p인 자매는 paragraph 3과 paragraph 4죠. 따라서 3과 4가 됩니다. 얘도 자매지만 얘는 div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밑에다 땡겨놓게 되면 얘도 해당이 되죠.